오늘은 북한의 실질적인 헌법,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21세기가 시작되고 22년이 지나는 지금도 왕위 세습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왕위 계승에는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고대부터 인류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온갖 신하들을 만들어내거나 혈통 또는 신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북한의 권력 세습도 행위도 고대 왕위 계승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혈통을 만들어내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왕이 마음대로 하는 왕국이라고 해도 법은 존재합니다. 북한에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헌법과 규율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모른다고 해서 삶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죠. 당장 우리도 헌법이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면 오늘의 주제인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모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영상에서는 10대 원칙으로 부르도록 하죠. 10대 원칙은 앞에서 말했듯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원칙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부터 지시사항과 정책까지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엄격한 것을 넘어서 인지하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 가운데에도 10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 수감된 이들이 많죠. 탈북자 김현식 교수는 10대 원칙을 두고 김정일 10계명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 10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67년 북한에서는 갑산파 숙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산파는 과거에 존재했던 북한의 정치 파벌입니다. 갑산파 숙청 사건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한창이었을 당시 김일성은 문화대혁명 노선에 동참하지 않았고 결국 마오쩌둥에게 수정주의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북한의 독자적인 노선을 공포했죠. 조선은 소련과도 중국과도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주체사상의 시작이었죠. 김일성은 단순하게 중국과 다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연끼리 나라를 모두 해먹겠다는 야망이 숨어있었습니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말을 하고서 김일성은 곧장 조선노동당 조직개편 및 비서국을 설립했죠. 신설된 조직의 요직인 조직지도 비서와 조직비서는 북한 내부에서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간부들은 이 먹음직스러운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내심 기대했습니다. 비서직을 차지한 것은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였죠. 갑산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정이라는 게 있었으니 말이죠. 갑산파는 김일성의 후계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산파가 선택한 인물은 박금철이었죠. 박금철은 갑산파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박금철을 후계자로 받으라 주장하는 갑산파가 불편했고 결국 숙청하기로 결정하죠. 박금철이 반동적인 사상을 당 간부들에게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박금철과 김도만 등의 갑산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다 갑산파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싸그리 잘라버렸죠. 지방의 중견 간부직의 3분의 2가 공석이 되었을 정도의 숙청이었습니다. 숙청을 끝낸 이후 김영주는 독재 및 권력 세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4기 16차 당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의제로 제안했고 바로 채택됩니다. 이때부터 한 줄씩 작성되기 시작한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후계자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몇 가지 항목이 수정 및 추가되고 1974년에 이르러 세상에 등장하죠. 북한은 이미 8월 종파 사건과 1969년 군부를 상대로 한 한 번의 칼춤으로 완전한 독재체제로 거듭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김일성은 외부의 견제 없이 10대 원칙을 올렸고 이때부터 권력 승계는 김영주가 아닌 김정일에게로 넘어갔죠. 10대 원칙은 북한 체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은 초기에 지지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후 김정일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많이 떨어졌죠. 권력의 승계를 원했던 김씨 가문은 결국 일가 자체를 신격화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의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김일성이 직접 하사함으로써 북한의 주민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10대 원칙이라는 특성은 마치 기독교의 10계명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10대 원칙의 책자를 넘기면 맨 처음에는 김씨 일가의 생애가 나오는데 말이 좋아 생애지 사실상 신화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사용되는 표현도 영원한 수령이자 주체의 태양이나 세계혁명의 탁월한 지도자 등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쓸만한 단어들이 아니죠.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3조와 8조 그리고 10조입니다. 사실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강조하는 내용도 거기서 거기죠. 3조는 김씨 왕조 권위의 절대화에 관련된 규율이고 8조는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조는 김정일이 추가한 대를 이어간다는 표현을 써서 권력의 승계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영상에서는 10대 원칙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 내용이 짧게 느껴지지만 10대 원칙은 각 조항마다 부가적인 내용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모두 각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암기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이해해야만 하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워야 하냐면 자다가 누가 깨웠을 때에도 주저없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야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안찬일 박사는 암기가 강요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모두 외우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보통은 보여주기식으로 10대 원칙 암기가 잘 된 이들을 모아 공개적인 자리에 세운다고 합니다. 10대 원칙을 암기하지 못했다고 처벌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하죠. 10대 원칙이 가지는 의의 중에는 소련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만큼 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유일사상체계가 북한의 지도체계로 자리 잡던 그 순간부터 북한은 소련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의한 것이 10대 원칙이죠. 유일사상체계란 10대 원칙이 강조하는 지도체계로 궁극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독재체제를 만들어낸 김정일은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지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 김정일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김정일은 실제로 뇌졸중 및 뇌이렬 증세를 겪고 있었죠. 그리고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2009년 김정일이 선택한 후계자 김정은이었죠. 김정은이 집권했을 당시 북한 내에서는 김정일 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여파와 밀수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한 자본가 세력의 등장으로 10대 원칙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10대 원칙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권력 세습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과도 같았죠. 김정은은 10대 원칙을 개편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래 10조 65항이었던 원칙들은 10조 60항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백두 혈통과 당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라고 기재된 내용들을 모두 김일성, 김정일로 바꾸고 백두산의 절세 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면서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 간부들을 뽑을 때 실력을 위주로 뽑겠다는 말도 노골적으로 이용했죠. 주목할 만한 점은 김정은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10대 원칙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수령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점점 줄여가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죠.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수령은 곧 김일성을 뜻하는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은 본인만의 입지를 세우려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새로 공포된 10대 원칙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시행되는 중이죠. 북한 내에서 시행되는 그 어떤 법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물론 죄인을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죠. 2022년 현재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의 두 번째 개정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김정은의 혁명사상, 일명 김정은주의가 북한 내에서 꾸준히 강조되었던 만큼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10대 원칙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의 후계자가 정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북한의 실질적인 헌법,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